미국으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연방제 국가로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성족이라 불리는 미국의 국기는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1년 뒤인 1777년 6월 14일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조기의 적색 및 흰색의 13개 줄은 독립선언 당시의 13주를 상징하고 50개의 별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현재 주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1777년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13개 줄을 나타내는 13개의 별과 13개의 줄이었는데 그 이후 주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줄의 수는 그대로 두고 좌측 상단의 별의 개수만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26차례 수정되었으며 1960년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며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에 접해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총 983만 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미국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20조 5천억 달러, 이는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과 비교해도 약 7조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인종구성은 백인이 약 60%, 히스패닉이 18%, 아프리카계 흑인이 12%, 아시아계 미국인이 6% 정도이며 그 외 태평양 원주민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연방 차원의 공용어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외에도 히스패닉계 주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그 밖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는 개신교가 50%, 로마 카톨릭이 25%이며 그 외에 모르몬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소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입니다.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인류는 약 2만 년 전인 빙하기 시절 베링 해협을 통해 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북아메리카의 동남부에 정착한 원주민 집단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으며 선진화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고 항해를 시작해 카리브해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1513년 4월 2일 스페인이 정복자였던 후안 폰세 데 레온이 라 플로리다라고 부른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이것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대륙에는 스페인의 정착지들이 들어섰고 프랑스의 진출도 잇따랐습니다. 15세기 말 뒤늦게 탐험대를 파견한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최초로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이후 1620년 종교적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달한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연달아 메릴랜드, 뉴 잉글랜드 지역에 청교도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고 약 5만 명의 죄수들 역시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해온 대다수의 인구는 잉글랜드의 청교도, 프랑스와 스위스의 위그노,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1674년 영국 네덜란드 전쟁 이후 현재의 뉴욕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식민지를 영국에 할양하였고 영국은 1733년까지 북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북미 식민지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에 맞서 단결하여 승리를 거두는 등 사이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7년 전쟁으로 인해 겪은 경제적인 타격을 보충하기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높은 인지세를 부과했고 식민지인들의 서부로의 확장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품어오던 식민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들의 자치권에 대해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1773년 갈등은 보스턴 차 사건으로 분수령을 맞았고 2년 뒤 매사추세츠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들 사이에 처음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독립전쟁은 왕당파라 불리던 식민지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영국 편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독립주의자들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려나갔고 1778년 프랑스가 미국에 가담하면서 점차 지구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영국은 우수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국으로부터 한정된 지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피하기 위해 남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프랑스 군대와 함께 신속하게 요크타운에 집결하여 영국군을 포위했고 영국군은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1781년 10월 17일 항복했습니다. 긴 전쟁을 치르면서 양쪽 모두 지친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 네덜란드가 영국에 등을 돌린 상황이었고 영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영국 왕이었던 조지 3세는 1783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대표회의에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 에스파냐, 멕시코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여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구입했고 1848년에는 멕시코와 전쟁을 통해 그 당시 멕시코 북부 지역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1867년 러시아 제국과 협상하여 알래스카를 구입했고 1898년에는 하와이 공화국을 합병하여 100년에 걸쳐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특히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디언이라 불리는 북미 원주민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던 탓에 원주민들은 거의 멸망하였고 일부 살아남은 후손들은 보호구역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식민지 시대부터 종교와 경제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면화 재배 농장이 많았습니다. 1808년 이후 노예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노예 매매가 성행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북부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1805년 멕시코에서 얻은 새로운 영토에 대한 노예제 존속 여부를 두고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 당시 노예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후보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0년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남부의 7개 노예주는 분리 독립을 선언, 남부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후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의 4개 주가 남부 연합에 추가로 가담했고 남북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1863년 치러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의 군대가 남부 연합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4년에 걸친 남북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865년 미국 헌법은 아프리카 노예 400만 명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연방 정부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는 한편 남부 연합은 다시 연방으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영토는 계속해서 팽창했고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도 끊임없이 이어져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한 2차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들의 활약으로 날이 갈수록 미국은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한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결국 1917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큰 이득을 얻어내지 못한 탓에 윌슨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하였고 1920년대 미국은 공화당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그 당시 미국은 1차 황금기인 이른바 광란의 20년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유럽 전체를 추월했고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주의와 미국 내에서의 소비 한계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 사건으로 기억되는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을 계기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주식 대폭락으로 예금은 고갈되고 노동자의 30% 가까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여파는 순식간에 서구권 전체에 퍼져나가 세계 대공황으로 발전했습니다. 1932년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맞서 수정 자본주의인 뉴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독점기업을 통제하였고 활발하게 공공사업을 벌였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조금씩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초기에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다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1941년부터 연합군에 물자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합국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세계대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전쟁 중 미국은 연합군의 군수몰자 공급을 담당하게 되었고 민간기업은 전쟁을 위한 산업을 활발하게 벌이면서 급속하게 경제가 팽창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대승리로 끝이 났으나 이때 유럽 열강들은 전쟁의 피해로 초토화가 되었고 반면 피해가 거의 없었던 미국이 세계의 맹주로 급부상합니다. 1945년 미국은 50개의 연합국 대표들을 샌프란시스코에 모아 유엔 헌장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 국제정치,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세계가 양분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한반도 등에서 대리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이는 한편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내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흑인 인권 운동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어난 반전 운동과 더불어 크게 성장했습니다. 반환과 저항의 1960년대를 보낸 미국은 1970년대 들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고,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냉전 시대가 화해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에 대한 경계에 사용하던 막대한 에너지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영향력을 넓혀갔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현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의 큰 폭발사고로 이어졌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08년 미국에서는 보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 합중국은 1776년에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국가입니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공화국으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건국 초반 미국은 입법부가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현대 들어서는 연방 대법원 판사의 힘이 강해지면서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지역, 주, 연방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포괄적인 연방 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방, 외교, 대외무역 조정, 통화 조정과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합니다. 주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 자연보호, 인프라 관리, 공공치안, 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 있습니다. 지역 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서 나눠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경우에 공무원은 시민투표에 따라 선출합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뉩니다. 상원은 인구 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져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이 주어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총 100명인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선출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법률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상원은 주정부를 대표하고,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해 항상 상대의회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국에 가까운 주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50개의 주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로 구성되고, 연방정부의 각 부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 주의 행정수반은 주지사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양당제 체제로 민주당과 공화당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있으며, 그 외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등 군소정당들이 있으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정당 제도가 국가를 분열시킨다고 생각하여 건국 초기에는 정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로 민주공화당과 연방당이 생겨났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민주공화당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공화당은 1850년대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 창당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부통령과 함께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연임은 2회로 제한됩니다.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만 35세 이상의 미국에서 태어난 국민들 중 최고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만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출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 몇 달 전에 정당에 의해 선출되며, 미국 국민이 선출한 538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해 뽑습니다. 각 주의 유권자들은 4년마다 한 차례 11월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각 주에서 가장 높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그 주의 전체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총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 져서 낙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선거로 선출되는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임하며, 대통령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의 직위를 물려받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탄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높은 생산성을 보입니다. 미국의 부유한 경제를 이룩한 것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더불어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었고 활발한 투자 활동을 유지해온 덕분입니다. 국제연합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총생산의 약 24% 수준입니다. 미국은 광대한 국토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세계적인 농업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작지의 면적은 약 2억 헥타르로 인도에 이어 2위이며 밀과 옥수수, 콩과 귀리와 같은 곡물자원 생산량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우유, 버터, 치즈 등 유제품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식량의 완전 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토가 광대한 만큼 각종 지하자원과 석유 및 에너지 자원 생산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수준이며 생산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석탄 생산량 역시 세계 2위, 구리는 세계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 납, 아연 등의 생산량도 막대합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1, 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국제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미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공업국입니다. 미국의 공업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으며 항공기와 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산업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강자 제네럴 모터스, 석유업계 1위인 엑슨모빌, 세계 1위 전자기업 애플, 화학업계 2위인 듀폰, 항공여객기 부분 1, 2위를 다투는 보잉 등이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는 과거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으로 대표되던 공업화 시기를 거쳐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4차 산업의 핵심인 우주항공산업, 전자통신산업, 금융서비스산업 등이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며 발전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위치한 월스트리트는 미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1792년 처음으로 시작한 뉴욕증권거래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증권거래소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는 나스닥과 거대 금융사, 투자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어 전 세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최첨단 IT 산업과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미국 경제의 미래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강수량이 적어 전자산업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었고 가까운 곳에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과 같은 명문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쉬워 1970년대부터 첨단 기술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는 인텔, AMD,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전자 인터넷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영화의 탄생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영화시장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영화산업은 한 해 8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며 인도,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3위 수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산업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진화하였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멀티미디어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는 본토의 48개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 하와이, 기타 속령들로 구성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본토 육지 면적만 따져도 약 80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알래스카와 하와이섬까지 포함하면 983만 4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미국 본토는 크게 세 가지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습곡산지 지형과 뉴욕 보스턴으로 이어지는 대서양 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와 동부 중간에 펼쳐진 광대한 대륙 평야 지역입니다. 극기후를 보이는 알래스카와 열대기후인 하와이를 제외하고라도 광대한 영토의 다양한 지리 환경을 지닌 미국은 거의 모든 기후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부 태평양 연안의 경우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시카고를 비롯한 중부 내륙 주변은 일교차가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띱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동부와 멕시코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입니다. 서부 내륙 지역은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며 높은 산맥 지역에는 고산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은 또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자주 목격하는데 멕시코만의 접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며 세계 토네이도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평원 지대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북동부 지역은 겨울마다 극심한 폭설과 혹한이 찾아오며 서부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뒤섞여 있는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2016년 조사한 미국의 인종 비율은 미국 백인이 약 60%, 히스패닉이 18%, 미국계 흑인이 12%, 아시아계 미국인이 6% 정도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계 백인은 출신 국가별로 영국, 독일, 아일랜드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권에서의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에 유대인의 이민도 많았습니다. 동양계 이민자들은 주로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와이는 동양인의 비율이 40%를 웃도는 주이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약 15%가 동양인이라고 합니다.
백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이민 유입이 가장 많으며 서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의 12%가량인 흑인 인구는 주로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찍이 도시화된 국가로 도시별 특성과 차이가 분명한 편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가장 도시화가 진전된 사회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와 같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만 10개가 넘습니다. 도심지에는 초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고 교외 지역에는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넓은 잔디밭을 가진 주택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초기 미국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각종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은 골드러시 이후 관공업이 급격히 발전하였다가 최근에는 영화산업과 첨단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남부는 남북전쟁 이전에는 대형 플랜테이션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각종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뉴욕과 보스턴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밀집되고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미국 최초의 계획 도시인 필라델피아와 철강 도시 피츠버그, 미국 제3의 도시인 시카고가 있습니다. 20세기부터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해안선을 따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영화, 연예, 오락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스케일과 파급력을 자랑하는 문화 초강대국이자 문화 콘텐츠 수출액 1위 국가입니다. 20세기부터 시작된 대중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블루스와 재즈, R&B와 소울, 락앤롤과 힙합 같은 대중음악 장르가 모두 미국에서 태동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이클 잭슨, 비욘세와 같은 미국의 팝스타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글로벌 스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와 미국 드라마,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쇼 비즈니스는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와 드라마의 특징이라면 큰 시장 크기와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로맨스, 액션, 코미디, 시대극, 애니메이션, 스릴러와 같은 수많은 장르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금액과 인력, 기술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시장 역시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남단에 자리한 브로드웨이는 전 세계 연극, 뮤지컬의 성지라 불리는 곳으로 타임스퀘어와 인근 지역의 대형 공연장과 극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인프라는 전 세계 최상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 중에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4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미식 축구 NFL입니다. 체력 소모가 많아 4대 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경기수가 적지만 평균 관중수는 다른 종목들을 압도하는 평균 6-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리그 최다 시청자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경기는 NFL의 양대 컨퍼런스 결승전인 슈퍼볼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는 축제이며 야구는 일상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구가 대중화된 스포츠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야구리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과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최근 들어 야구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져가고 있긴 하나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은 여전히 미국 메이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팀이라는 단어는 미국 농구 국가대표팀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90년대부터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로 발돋움했고 인기와 규모 면에서 실내 스포츠 중 NBA에 필적할 종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미식 축구에 이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스포츠 중 마지막은 아이스하키 리그입니다. 이 종목은 계절을 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3대 스포츠에 비해 인기가 덜한 편이나 그럼에도 미네소타, 뉴욕, 보스턴에서 인기가 상당합니다. 미국은 국토가 광활하다 보니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명소들 역시 많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을 살펴보면 동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 중서부 시카고의 클라우드 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뉴욕항의 리버티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으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도 미국을 대표하는 여신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800m의 아름다운 주홍빛 다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올린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예술품 외에도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나 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도 많습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과 같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산물 자원이 풍부하며 또한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풍부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출신이 다른 이민자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음식 문화는 20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패스트푸드의 확산과 이에 따른 외식 문화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실용적인 미국인들의 특성에 맞춘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테이크아웃 방식이 생겨났으며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햄버거와 핫도그, 피자 등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을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는 독일의 햄버거 스테이크를 미국식으로 먹기 쉽게 만든 음식으로 빵 사이에 야채와 고기 패티를 넣어 만듭니다. 또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차리는 추수감사절 정차는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 등을 준비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이자 컴퓨터 천재,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이자 대표적인 기업인입니다. 빌 게이츠는 1955년 10월 워싱턴주 시애틀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변호사였으며 어머니는 교사였으며 외할아버지는 미국 국립은행의 부은행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기질을 타고난 그는 엄청난 독서광에 수학적으로도 재능이 뛰어난 데다 IQ는 16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3세의 상류층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입학하였고 그때부터 컴퓨터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하여 응용수학을 공부했던 빌 게이츠는 이미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1975년 폴 앨런과 함께 자본금 $1,500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후 대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몇 년 뒤 IBM사에서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BM의 PC용 운영체제를 공급하기로 한 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빌 게이츠는 사상 최초로 대중화된 컴퓨터 운영체제인 MS-DOS를 개발하여 동방석에 앉게 됩니다. 1981년부터 1995년 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MS-DOS의 성공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작은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1986년 회사가 주식에 상장되면서 빌 게이츠는 31살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어린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995년 독자적인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95를 개발하여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하였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초강자입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뿐 아니라 MS 오피스와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8년 6월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은퇴를 선언했고 현재 최고 경영자는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대부분 세계 갑부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빌 게이츠는 2017년 아마존 회장의 1위 자리를 잠시 내주었지만 2019년 다시 1위를 탈환함으로써 여전히 세계적 갑부의 대명사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독과점과 같은 안 좋은 이미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의 불미스러운 일화 등으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악마 등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지만 은퇴 후에는 파격적인 자선 사업으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업한 자선재단인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규모로 단독으로 미국 전체 자선재단의 약 40%를 웃도는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부호들에게 기부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 공개되어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1990년대 헐리우드 꽃미남의 아이콘으로 시작해 지금은 숱한 명령기와 걸작들을 남기며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환경운동가입니다. 1974년 그는 이탈리아 독일계 혼혈인 아버지와 러시아계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는 도중에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다 하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디카프리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교회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4살 무렵부터 CF와 TV 드라마 단역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를 시작한 디카프리오는 학창시절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1991년 영화 크리터스3에서 영화 데뷔를 한 그는 1993년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조니 뎁의 동생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인물을 열연하면서 대중과 평론, 양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디카프리오는 만 18세의 나이에 시카고 영화비평가 협회상, 전미 영화비평가 위원회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대에 접어든 디카프리오는 외모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을 연기한 영화 바스켓볼 다이어리 이후 천재 시인 랭보 역할을 열연한 토탈 이클립스를 거쳐 1996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전 세계적인 청춘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디카프리오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였고 1년 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작 영화 타이타닉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1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으며 전 세계 1위 흥행 기록을 달성하는 등 엄청난 기록을 쏟아냈고 디카프리오는 타이타닉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청춘 스타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였으며 갱스 오브 뉴욕, 캐치 미 이프 유 캔 등을 통해 점점 더 연기파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에비에이터, 셔터 아일랜드, 인셉션, 레버넌트 등 명작 영화를 거치면서 활발한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디카프리오는 과거 최고의 청춘 스타에서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2016년 영화 레버넌트로 디카프리오는 5번의 도전 끝에 88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물보호, 환경 관련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왔고 관련 행사도 주최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어릴 적부터 멸종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해양학자가 되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영화 타이타닉의 성공 직후 만 24세의 나이에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하였고 해양보호를 위해 70억 원을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2014년 유엔 평화사절로 임명되었으며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등 배우뿐 아니라 환경운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